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닭고기는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나라가 닭고기를 좀 일찍 잡죠? 한 3, 4주 때 다 잡는 것 같은데 뭐 그거 관련해서 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 모르세요? 몰라요. 아니, 그 우리나라가 너무 닭을 네. 일찍 잡아서 네. 닭이 뭐 제대로 된 맛이 안 난다 이런 네. 이제 황교익 씨의 지적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치킨 맛없다 이런 얘기가 좀 그분에 의해서 주장이 좀 됐었고 뭔 소리냐 연하게 맛있는 우리의 입맛에 또 그게 딱이다 뭐 이런 이제 반론도 좀 있었는데 네. 대체로 이제 고기 이제 9호, 10호 뭐 이렇게 이제 닭들 잡지 않습니까? 9호, 10호요? 아, 전혀 이쪽으로는 또 관심이 네.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닭이 이제 다 그 무게별로 네. 호수가 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닭들은 이제 중닭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여튼 조금 덜 자란. 그래서 이제 좀 고기가 좀 연한 장점이 있으나 크기가 작고 그리고 좀 닭의 본연의 맛에 조금 약하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런 소고기로 따지면 뭐 송아지 고기 먹는 그냥 뿅아리를 먹는 건 그런 건 건가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네, 많이 키우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의 계좌도 많이 키워주실 우리 박현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오늘 꽤 올랐죠? 꽤 올랐습니다. 네. 근데 마음에 들 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직은 바닥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요. 어제 봤잖아요, 바닥. 그러니까 바닥은요. 더 네. 올라온 다음에 바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아, 예. 이 정도 올라와서는 예. 어제가 바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앞으로 한 몇 프로 더 오르고 나서야 이제. 그렇죠. 왜냐면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닥은 그 당시에 바닥이라고 논하진 않고요. 네. 그때는 이제 희망이고요. 그때는. 근데 어제는 희망을 쓸 수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종가까지 계속 밀었으니까요. 네. 그러다 오늘 장중에 반등에 장 시초부터 반등이 나왔고요. 시작할 때 이제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가 났고요. 물론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반등을 하다 좀 밀리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그러지 않았나 걱정하긴 했었는데 장중에 계속 올라서 거래소 기준 34포인트 플러스가 나서 295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어제가 2.9% 거의 3% 빠졌기 때문에 오늘 14포인트 1.5% 올라서 995포인트 장중에 좀 1000포인트를 보고 싶었는데 네. 장중 고점이 997포인트입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좀 아쉬웠을 텐데 일단 이렇게 좀 마감을 했어요. 아까 서두에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어제 2.9% 빠졌으면은요. 우리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바닥을 할 때는요. 어제 하락분을 그 다음날 양봉으로 강하게 메워야지 바닥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럼 어제 2.9% 빠졌으니까 오늘은 3% 이상 반등 나와야지 어제가 바닥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아, 뭐 좀 아쉽긴 합니다만 참 신기한 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코스닥이 995포인트인데 네네. 1010에서 995가 되는 거랑 네. 980에서 995가 되는 거랑 그럼요. 너무 느낌이 나요. 같은 995래도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995고 네. 어떤 날은 너무 불쾌한 995고 참 그 사람이 간사합니다. 네, 뭐 네. 그래도 계속 올라야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반등의 주체는요 네? 외국인입니다. 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6,5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 597억 매수했고요, 네? 선물을 6,535억 매수했고요. 그러면 거래소 코스닥 선물까지 외국인이 양대 시장 다 매수. 기관 같은 경우는 3,357억 매도.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8억 매도. 즉 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장 반등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고 네. 외국인 같은 경우가 나스닥 선물 상승에 따른 근데 지금은 조금 밀리거든요. 아까 아침에 장중에 좋았는데 그에 따른 반발 매수 의미로 아마 오늘 시장을 상승하게 된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이 좋을 때 있잖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소위 우리가 바닥 시그널을 하는 네. 전일 아무리 빠졌어도 장중에 밑꼬리를 달고 쫙 올라오고 그 다음날 상승이 나오면은 그걸 바닥 시그널 하는데 최근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이게 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네. 전날 밑꼬리가 없어요. 시장 같은 경우는 전날 빠지면 끝까지 밀고 그 다음에 오르면 끝까지 오르고 네. 그래서 그만큼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수급이라든지 큰 힘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달 동안 떨어졌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장 전에 뉴스가 나온 것 같은 경우가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이었죠. 네. 오늘 큰 이벤트가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시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장 전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장 2시 이후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잠깐 코멘트 좀 드리자면요. 삼성전자가 4분기 매출액이 76조. 영업이익이 13조 8천억이 나왔고요. 네. 근데 기존의 컨센서스가 15조보다 좀 덜 나온 거죠? 좀 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딱 아 이거 왜 그러지라고 해서 장중 애널리스트 분들 코멘트를 보니까는 이게 9천억에서 1조 정도가 4분기 직원들 특별 상여금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 예측이 되기 때문에 특별 상여금을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감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그걸 추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막상 코멘트들을 제가 쫙 봤는데요. 네. 그 이제 특별 상여금 발생 추정을 했을 때 감안하면은 이번 실적 같은 경우는 무난한 실적이다. 네. 라는 부분은 코멘트가 달아서 오늘 삼성전자가 1.8% 올라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6% 정도 올랐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을 보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 시장이 좀 밀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특이점 같고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전에 항상 실적 이게 사사체제 실적이 나온다고 예측이 되면서 미리 미뤘다가 3분기까지 실적 발표하고 다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1.8% 올라서 끝났고요. 네. 매출액이 21조 나왔고 영업이익 6,816억 정도. 근데 영업이익이 기존 컨센서스가 8,3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4분기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정이 된다는 건 제가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탑2로 대변되는 가전과 반도체로 대변되는 이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무난히 했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일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러면서 이제 IT 쪽 같은 경우가 당연히 좋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이쪽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쪽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오늘도 네. 네이버 약간 마이너스, 카카오도 네. 어제 하여튼 엄청 빠졌는데 오늘은 뭐 빠지진 않았군요. 카카오가 이게 10만 원에 딱 어제 종가로 똑같이 끝났는데요. 네. 보합이라 얘기를 하는데 체결되는 걸 보면은 얼만큼 애가 타는지가 보이거든요. 아하. 예, 지금 카카오 오늘 종가 수급창고 보시면 저기 수급이 아니고 그 호가창 보시면은 네. 10만 원에 30만 주 걸려 있을 겁니다. 예. 10만 원이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네. 많다는 거예요. 걸려 있을 건데 아까 제가 2시 반에 봤을 때 70만 주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때렸단 얘기예요. 한 시간 동안. 혹은 매수를 좀 뺄 수도 있고. 아. 그만큼 그 10만 원의 가격대를 수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노력을 했을지. 근데 경험적으로 전문님 이러면은 거의 깬 경험이 좀 많았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가까스로 예, 가까스로 그래도 10만 원 수송했다는 점은 그래도 일단 뭐 짠하게 좀 보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예. 이런 경우에 10만 원에서 뭐 한 오후 2시가 됐든 그때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99,500원 분이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10만 원이란 가격이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요. 네. 신입사원 때 선배님들한테 처음 주식 배울 때 전저점을 주요 2평이든 전저점을 거래를 터뜨리면서 강하게 깨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라 그랬습니다. 저 신입사원한테 배울 때는. 내려가면?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오히려 그 주요 지지했었던 우리가 여기서는 지지해야 된다라고 믿었었던 그 가격을 깬 다음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뭐 종목마다 산업마다 다른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카카오를 1,000억 매수를 했고요. 네이버를 1,0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아까 매수 말씀드렸는데 3,400억 매수를 했고요. 조금 특이했던 점이 LG화학이 1,800억 매수예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뭐 더 잘 아시다시피. 근데 최근 4일 연속 굉장히 큰 상승입니다, 나름.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부터 하락 추세 탈피가 나오고요. 물론 이 LG화학의 요 며칠 동안의 상승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크리컬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 그간 많이 빠졌었던 LG화학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LG화학 나온 보고서들 보면은 2022년 이익 추정치를 다 다운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럴 때 거의 바닥권에서 다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예전에 센터장님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업황별로 감익이 나올 때 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마도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표현으로 아마도 지금 최근에 4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빨리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가 끝난 다음에 원래 회사의 가치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와 하이닉스 기아 순서대로인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I 순입니다. 매수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SDI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답답했던 섹터인데 추후 상승을 예정해서 뭐 예상을 하셔서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요 시크리컬이라든지 IT 위주로 지금 매수하고 있다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몇몇 분들이 야 이렇게 오늘 뭐 오르긴 올랐지만 결국 내일 또 빠질 거라는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절대 안 빠지네요. 네, 내일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이틀 동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사실 다른 애들 막 오른 걸 봐서는 네카오도 좀 올랐을 법도 한데 하여튼 네이버 카카오 쪽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혹은 뭐 테크 주식에 대한 기대들이 지금 많이 좀 가라앉은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네.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또 어떤 섹터들, 어떤 기업들이 눈에 좀 띄셨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쪽이 강세였기 때문에 소부장 섹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세였고요. 그중에 특이할 만한 점 같은 경우가 DBI텍이라는 파운드리 업체. 우리 아시다시피 그 DBI텍 같은 경우 제 기억에는 하이닉스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올랐었거든요. 네. 그만큼 중소형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확인하는데 최근에 보고서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저번에 나오셨던 그 저희 당사 이재훈 연구원님. 그래서 그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올해 같은 경우 2021년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이미 나올 건데 4분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을 했고요. 네. 그 이익 전망치 같은 게 상향됐기 때문에 21년, 22년도까지 상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종가상 신고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그 수준은 아니고 그 전 고점의 종가보다 오늘이 100원 높은 가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시장 대비해서 DBI텍 쪽이 강세였다라는 부분이고 어제까지 시장이 매우 약했잖아요. 약했다가 올라올 때 직전에 강했었고 산업이 살아있는 섹터가 먼저 올라온다는 거는 항상 몇 번이나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IT 소부장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PCB 쪽이 굉장히 강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PCB 쪽 종목 중에서 코리아 서킷도 5%. 네. 그 대덕던져 4% 이런 식으로 그쪽에는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종목들도 신고가예요. 그러면 최근에 시장이 3일 연속 강하게 부러졌는데 네. 그 종목들이 신고가 난다는 의미 자체도 그만큼 업황이 굉장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소부장 쪽에서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또 특징 같은 경우가 시장 빠질 때 진짜 많이 빠진 섹터가 게임주지 않았습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가 어제까지 진짜 너덜너덜하게 빠졌거든요. 네. 지금 정말 너덜너덜할 정도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25% 이상 빠졌어요. 3일 동안. 웬만한 게임주들이. 근데 이게 게임주가 반등이 나왔는데 위메이드가 9% 정도, 컴투스홀딩스가 7.6%. 네. 근데 원래 게임주 반등 나오면은 다 같이 나오거든요. 다 같이 나오는데 카카오 게임주가 0.2% 불었습니다. 아... 카카오 게임즈 개별 종목 모멘텀이 적었다라는 판단보다는 네. 시장에서는 카카오 그룹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카카오도 이렇게 오늘같이 많이 오르는 장에 카카오도 보합, 카카오 게임즈도 위메이드는 9% 올랐는데 카카오 게임 0.2%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이게 지금 게임주가 반등이 나와야지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는 중이고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러더라도 오늘 1.5% 상승은 어느 정도 게임주가 이끌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좀 특이했던 좀 섹터 같은 경우가 그 화학주가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을 만들면서 좀 전방위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효성화학이 6%, 그리고 대한유화가 6%, 특히 효성 TNC 같은 경우 12%, 롯데케미칼 6%, 네. SOL 5%. 뭐 정유 어제 뭐 유가 최근에 오른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정유 섹터라는 표현보다는 오늘 저기 그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오늘 화학주의 상승 같은 경우는 시크리컬 상승일 수도 있긴 있지만 최근 추가적으로는 LLDP라든지 P 폴리에틸렌 같은 네. 이런 제품 가격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크아웃 논란 이후에 네. 제품 가격 상승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가 제가 한 2주 전에 보고서 보니까는 모 증권사에서 화학 섹터 밸류에이션 콜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싼 종목 중에서 제품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보이니까는 화학주 전방위적으로 강하게 좀 올랐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아까 LG화학도 같은 케이스라 보면 LG화학 네. 이게 뭐 양극재 때문에 오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양극재 법인은 뭐 별도의 그 네. 아마 법인이 있는 것 같긴 하던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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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엔솔 이슈보다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섹터의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IT 말씀드려 좀 빼먹었는데 오늘 LG노텍이랑 삼성전기가 2% 3%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저기 그 PCB 쪽도 강했지만 최근에 그 핸드셋 업종 같은 경우 굉장히 강했고요. 특히 중소형 부품단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인탑스라는 휴대폰 케이스 업체가 있거든요. 인탑스. 네. 휴대폰 케이스 업체가 15% 올랐어요. 오늘. 그 신고가를 낼랑 말랑 하면서 강하게 올랐고요. 네. 뭐 파인테크닉스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파인테크닉스는 폴더블. 폴더블. 네. 예, 다 같이 전방위적으로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테마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뭐 오늘은 오늘 더 간다 안 간다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섹터에서 신고가를 다 쓰고 있는 섹터 하나 찍으라면 로봇입니다. 근데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겠죠. 예, 너무 커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이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안 움직였었던 로봇까지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네네네네. 봤을 때는 갑자기 상한가를 쳐버리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그 테마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표현.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도 나름 이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그 작은 섹터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정도 확인하신다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건설주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또 건설 애널리스트가 출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GS 건설 그리고 또 뭐 몇몇 건설사들 네.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네. 오늘 저기 시클리코 업종이 조정을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좀 쉬었습니다. 0.몇% 조금씩. 근데 그래도 시크릿 업종 내에서 최근 시크릿 업종 뭐 조선 가고 철강 갈 때 건설이 잘 안 갔어요. 근데 오늘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요. DL건설 아시죠? DL건설 예. 3.5%. 옛날 대림. 맞습니다. 네. 토목 쪽 하는 DL건설 3.5%. DLENC 또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GS건설 1.3%. 근데 거기 그 내용을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차트를 좀 보시면은 네? 굉장히 소리소문이 조용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좀 견고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가. 그래서 뭐 어떤 혹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대선 시즌이 오고 네? 공약이 이렇게 나와서 좀 올해 뭐 주택 경기는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주가 갈 때도 됐다. 왜냐면 퍼가 워낙 싸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조금 그 생각이 작년에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는 슬슬 이제 움직이고 있는 네. 게 시클리컬 반등을 통해서 맞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건설주는 어떨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건설업계 평균 PER이 4배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지난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네. 반면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액 등등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낮은 밸류 때문에 주가는 못 움직이곤 있는데 아마 그 높은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그 매출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를 해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또 건설업에 대한 뷰를 제시합니다. 아침에 뭐 계룡건설 얘기하신 거 저도 들었어요. 아 들으셨어요? 네. 그런데 네. 계룡건설 그 뭐 브랜드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리슈빌. 예. 리슈빌이에요. 예. 여기 리슈빌. 방금 찾아보니까 엘리프 이건 뭐예요? 예? 엘리프? 엘리프. 계룡건설에서 뭐 아, 새로운 브랜드 나왔어요? 엘리프 세종 뭐 이렇게 된다. 하여튼 아, 그 원래는 리슈빌이라고 이제 아파트 브랜드가 있습니다. 계룡건설 오늘 2.5% 올랐고요. 대전에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설 건설에 삽니다. 계룡. 네. 건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평균 PER 4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 투자를 굉장히 고집하시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예, 예.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예. 네. 아니 건설주가 버는 천억은 바이오가 버는 천억하고 무슨 돈이 다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네. 똑같은 천억인데 네. 바이오가 천억 벌면 시총이 이제 한 5조가 있는 거고 건설이 천억 벌면 시총이 3천억, 4천억 네, 굉장히 스트레스들 많이 받고 계시는데 네. 참 건설은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법 차장님 지금 보니까 계룡건설이 퍼가 EPS 기준 2.4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거의 다 그래요. 아, 대전 왜 이래? 2.4배야.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네. 그때는 워낙 어수선했고요. 네. 작년 시장의 특징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쏠릴 때 확 쏠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쏠리지 않을 때는 굉장히 처참하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건드려주면 뭔가의 모멘텀이 하나가 네. 나온다면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꽤 빨리 빠르게 작년에 화학주 움직이듯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의 네. 모멘텀은 제가 찾을 수는 없고 시장에서 어떤지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적어도 제 매매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건설주 들어가서 적어도 물릴 수는 없겠다. 계속.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락바텀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렇게 보입니다. 탄탄한 바닥이 있다는 겁니다. 계룡건설은 네. 참고로 대전 그 옆에 그 공주 쪽에 계룡산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계룡산에 전기를 이어받은 그런 건설업체고요. 계룡산이 전국에서 산들 가운데 가장 그 깃발이 세다고 그럽니다. 네. 기.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많은 그 무속인들 분께서 계룡산에서 10년 도 닦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왜 덕유산이나 아니면 무슨 지리산 이런 데보다도 계룡산이 많은가? 전국에서 가장 어떤 영험한 산이다. 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 계룡산 근처를 수도로 삼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과거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3군 본부가 계룡산 근처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치가 아주 뛰어난 곳이 바로 대전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 좋아합니다. 저도.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대전에 칼국수가 맛있습니다. 두부 두루치기 있고요. 저 석갈비 맛있게 먹어요. 아 대전 석갈 대띠울 네. 석갈비? 네 석갈비. 예 석갈비 있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대전 맛있습니다. 대전은 맛있습니다. 자 네. 건설 얘기 잠깐 좀 드렸고요. 또 우주항공 쪽도 오늘 아주 컨텐츠랑 더불어 좋은 상승 네.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좀 종목들을 좀 보면은 뭐가 좀 똘똘하게 움직이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좀 그 섹터가 같이 그러니까 주도한다 보는데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가 수준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다른 섹터들 뭐 게임을 무너지고 잘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가 굉장히 그래 나름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마치 제 기준에는 한 달 전에 그 휴대폰 섹터 움직이기 직전에 그런 것처럼 단단하게 좀 움직이고 그 콘텐츠 섹터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그 신작 출시 기대감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가도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뉴가 지금 9%나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코스닥도 봤을 때 네. 게임 섹터 이런 종목들은 그 직전 상승을 매주 못했습니다. 그냥 많이 빠졌다 조금 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 그 직전 고점을 다시 트라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쪽도 일단 만약 매매하신다면 참고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하여튼 오늘 쭉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섹터들 쭉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우리 전문님 보실 때는 어떤 섹터 좀 이렇게 눈길 가는 섹터가 좀 있었습니까 오늘 시장에서?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 분석도 아침마다 하거든요. 미국 시장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힘들었죠. 그렇죠. 빅테크 주식. 반면에 벌써 한 달 전부터 뭐 코카콜라 같은 게 신고가 내고. 그러면서 최근에 약간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확실하게 이제 좀 신성장주, 고성장주는 약간 이렇게 좀 약한
반면에 우리나라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약한 이유도 글로벌하게 이제 약간의 섹터 움직임이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방금 건설주 쭉 보니까 한 나흘 연속 이제 양봉 난 것 같아요. 네네. 약간 이 구경제 네. 예, 신경제가 약간씩이고 구경제가 반등이 들어가는 예, 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구경제 쪽으로 조금 관심 한번 가져볼 때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우리 박현성 사장님은 네. 사과를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숱 뭐냐 탈모인들에게 사과해라는 요청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 그 저희 탈모 관련해서 네. 그 종목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공약이 나와서요. 네. 진짜 잘 움직이고 네. 뭐 신고가 나고 크게 네. 움직이고 있고요. 탈모인들에게 좀 상대적 네. 박탈감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아 수출 예. 그게 더 약 오릅니다 지금. 아, 그런가요? 네 부럽습니다. 네 온몸에 털이 많으신 거죠? 머리만 많은데 머리만 많습니다. 아 머리만 많으세요? 네, 네. 아, 그게 쉽지 않은데 머리만 집중적으로 털이 몰리셨다는 거 여러분께 팩트 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상향 헤어를 갖고 계신 잔디 인형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박현상 차장님의 또 개인 채널 박선수 T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